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참전용사 유고를 단 한 구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. 박지우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박용규 씨를 부축합니다. 박 씨의 아들 박종철 씨가 소감을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눈시울을 붉힙니다. 문 대통령은 12분간의 추념사를 통해 보훈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,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. 특히 독립운동가와 참전 용사뿐 아니라 파독 광부와 간호사, 청계천 봉제공장 여공에 이르기까지 애국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. 탤런트 이보영 씨는 추모시를 낭독했습니다. 이제 보이십니까? 피 맺힌 절규로 지켜진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추념식 이후 보훈병원을 찾아 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. 독립유공자시기도 하시고 또 유교 참전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반갑게 회원님은 인사 제대로 못하고 TV조선 박주민.